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FMI, 미래의학 연구재단입니다. Foundation for Medical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스타트업 인베스팅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장이신 임환 단장님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들의 FMI, Foundation for Medical Innovation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쭉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설립을 했는데, 한 3, 4년 동안 고민하다가 16년 5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과기부 승인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을 받았고요. 5년 후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다음에 2년 전에 창업 기획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키우고자 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을 해서 맡다가 2대 이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맡으셨고요. 3대 전승호 전 대웅제약 대표께서 맡으시고 현재 이승규 이사장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조직도는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장이 계시고 R&D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심의, 다음 자문위원,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그룹, 벤처 캐피탈리스트 자문단 그룹이 있고요. 이 엑셀러레이터 퍼실리테이터 액티비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평가, 기업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 심사, 특수 지원 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유니버설 테크 오거나이저로서 추구하는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고요. 연구자 중심 창업 지원, 연구 발굴 지원, 최신 동향 공유. 네.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이제 연구자 의료기관, 바이오벤처, 정부, 산업계, 캐피탈을 엮어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이 향후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간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참신하다고 해가지고 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이런 제약협회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를 내지 않고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을 성공시켜서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중화학 또는 IT로 먹고 살고 있는데 50년 동안 향후 50년 동안은 아마 BT가 리딩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바로 산업의 뭐랄까 트랜지션 을 구현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위험한 포인트가 있는데 초기에 데스 밸리를 넘어야 되는데요. 넘어야 되는데 이걸 잘 넘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엑셀러레이터로서 보육도 하고 또는 엔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아마 모두들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퍼센티지로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한 27개 회사를 도와드렸고요. 한 5억 원 정도 펀드레이징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많이 맺었고요.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도 많이 네트워킹을 해서 자문가를 상당히 많이 섭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MOU를 맺었던 파트너들이고요. 연도별로 항상 저희들이 이런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가족이 한 8억 정도 내고요. 다른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Donors Night를 개최해가지고 도네이션 해주신 분한테 저희들 재단을 액티비티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하고 리서치 펀딩 서포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그다음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도메스틱 스타트업 IR 쇼 등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타트업 인베스팅 포럼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4월 달에 했고요. 그 당시에 8개 업체를 모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듣고요. 제가 뭐 청문회 간사로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질문을 해드렸고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VC들께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에는 바이오헬스 오픈 이노베이션 스프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자, 의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매니저, 제약기업의 임원들, 그 다음에 VC하고 그 다음에 KFDA라든지 금융에 관계되는 레귤레이션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3자 적립을 위한 포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스타트업의 3대 요소가 원천 기술자, 과학자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매니저고 그 다음에 VC입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적립할 수 있는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데이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더 돈이를 모셔가지고 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상담도 했습니다. 다음에 바이오헬스 이노베이션 컴피티션 앤 컨그레스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바이오스타트업 창업을 막 했거나 창업을 할 사람들의 이제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탑 파이널리스트 여섯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컴피티션 시킵니다. 저희들이 자문관들을 쭉 모셔가지고요. 심사를 하고 1, 2, 3등을 수상을 하고 향후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콩그레스죠. 바이오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강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수상 기업을 만들어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인터내셔널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과학자들 모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지 그걸 소개해 주는 그죠. 그래서 국내,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연자들을 모셔가지고 커팅 엣지 글로벌 사이언티픽 프로그레스를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스타트업 인베스팅 포럼을 한번더 개최하죠. 그래서 그 당시 6개의 회사를 모시고 발표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고 응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 재단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대 이사장이신 한상대 전 검찰총장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식을 모아가지고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후반기 했고 국회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나 중앙도서관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키워드는 하여튼 뭐 도전하고 성장을 구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 50년 동안 우리들 그다음 자손들한테 국부를 물려주자라는 그런 모토로 민간 땡크탱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성규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